안녕하세요. 서성만의 도자기 앤드 페인팅 일곱 번째 시간, 제필붓 사용학입니다. 제필붓은 도자기 페인팅의 마무리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디테일을 살리거나 입체감을 살릴 때 유용합니다. 이번에는 연필 스케치를 좀 더 꼼꼼히 해줄 겁니다. 선의 두께와 알료의 진하기, 선의 방향이 좀 더 중요한 페인팅이라 스케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필붓으로 붓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하고 두꺼운 선으로 꽃잎의 테두리부터 그려봅니다. 붓살 전체에 알료를 적신 후 45도 정도 기울여 붓질을 하면 두꺼운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초벌기는 종이에 비해 흡수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끊김이 잦을 수 있습니다. 초벌기를 살짝 적신 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꽃잎의 테두리를 다 그렸다면 가늘고 흐린 선으로 볼륨감을 살려보겠습니다. 붓을 거의 일자로 세운 후 힘의 강약을 주며 붓질해주세요. 꽃잎의 방향을 따라 곡선으로 붓질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처음에는 꽃의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바깥 부분에서 중심부로 붓질을 하게 되면 중간 부분이 밝아져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잎사귀는 단조로 보이지 않도록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정한 선의 두께로 잎맥을 그리는 방법과 꽃잎에서 연습한 대로 강약을 조절해 입체감을 좀 더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선들은 칼날을 이용해 긁어서 제거하겠습니다. 이때 칼날을 살짝 기울여서 긁어줘야 초벌기에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긁어낸 초벌 가루는 꼭 깨끗이 불어서 제거해주세요. 그래야 유약이 말리지 않고 깨끗하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새필붓으로 좀 더 다양한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으로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토아랑 도자기 공방이었습니다. Yeah.